여깄다 찾았다 찾았어 찾았어 사람 많네 두끼 안녕하세요 혼자 왔는데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떡볶이 어떻게 만들어? 육수 육수 기호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추가하시는 게 맛있고요 와 추가하는 게? 얘는 네. 재료 그릇 재료 그릇 그리고 얘는 소스 그릇 소스 그릇 얘는 튀김류 담으시면 되시고 튀김류 앞접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아 앞접시 아 오케이 잘 돼 있네 아 감사합니다 담으러 가봅시다 일단 떡볶이에는 양배추가 들어가야 돼 나 오뎅, 오뎅. 오뎅. 파 넣어야죠. 네, 떡 넣어야지. 떡은 뭐 넣어? 치즈떡, 고구마떡, 단호막떡. 고구마떡 두 개. 치즈떡. 오케이. 소스 어디 있어요? 두끼 소스, 떡멋 소스, 두끼 오리지널. 난 오리지널로만 먹을 거야. 끼 오리지널 두 개. 떡멋 소스. 뭐? 맛있어. 맛있네. 맛있어요. 와. 여기 270밭이래. 270밭. 여기 라면도 있고, 오뎅도 있고. 그럼 일단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소스 장난 아니네. 여기 처음 왔는데 진짜 맛있는데? 와. 딱! 클럽이나 나이트 갔다가 밤에 세대가지고, 쓰이바, 야, 오뎅이나 먹자. 세대면 왜 이렇게 오뎅이 맛있어? 후라이드 치킨에다가 떡볶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와, 눈물까지 나.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여기 올만하네 양념치킨 지금 튀긴 거 떡볶이에 단무지죠 차차 와 빈말이도 한국 맛이네 빈말이도 완전 한국 맛이야 여기 경자야 형 이거 체인점 괜찮은데? 태국 감성이 딱 맞아 여기 태국 감성이랑 딱 맞아요 무한리필 감성 와 여기 진짜 좋은데? 나 처음 왔어 양념치킨
난 단무지가 있는 게 나 참 마음에 들어. 단무지. 그리고 싸구려 단무지 아니야. 이거 데이트 코스로 진짜 좋다. 진짜 좋아. 챙겨줄 수도 있고, 요리 같은 것도 하는 척 할 수 있고, 데이트하기 딱 좋은. 너무 배부른데요? 자, 여러분들. 도끼, 이 태국에서 어떻게 드시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자리를 잡아요. 예? 딱 앉으시죠? 자, 이거 뚜껑을 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육수를 넣어요. 이걸 끓입니다. 불을 켜고 끓여요. 자, 이건 뭐냐? 재료 그릇. 여기 떡 종류가 있어요. 치즈떡, 고구마떡, 단호박떡, 모양떡, 호로로떡. 근데 내가 먹어봤는데 호루떡이 나올 것 같아. 호루떡. 얘 긴 거. 호루떡. 양배추, 오뎅. 여기 오뎅이 또 부산 오뎅이야. 태국 오뎅 섞지 마세요. 태국에서는. 왜냐면 맛이 이상해져. 그리고 떡볶이 이런 거 넣는 거 아니잖아. 이거 뭐야? 찐 계란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두키 소스, 떡모 소스, 대구 소스, 불꽃 소스, 짜장 소스, 궁중 소스, 크림 소스가 있네요. 근데 나는 뭐 넣었냐면 그냥 두끼 소스랑 떡모 소스만 넣었어. 난 두끼 소스 두 숟갈, 떡모 소스 두 숟갈. 그렇게 먹으니까 제일 낫던데? 진짜 포장마차 오뎅이랑 똑같아. 진짜 좋아. 여기 과일도 있어요, 과일. 과일도 있고, 마탕, 고구마 마탕, 튀김, 김말이, 그 다음에 후라이드 치킨, 그 다음에 감자튀김, 그 다음에 양념튀김, 양념치킨. 이렇게 다 있어요. 가성비 좋지? 음료수 또 다 공짜. 사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